네, 안녕하세요. 유페르미 썸카 썸타타 진대표입니다. 아래에 있는 차량이 마음에 드시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 차량 구입 및 판매 문의셔도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마어마한 차량 준비했습니다. 벤츠의 CL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네, 해당 차량은 2011년도에 생산한 2011년형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약 6만 4천 킬로로 굉장히 짧은 킬로수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성능상 올 양호를 받았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CL 63 AMG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5,70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과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벤츠의 CL63입니다. AMG 고성능의 차량이고, 일단 이 차량은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차량을 위탁 판매로 맡겨주신 차량입니다. 전차주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연예인분들이 종종 저희 썸타다에 방문을 해주셔서 차량 거래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벤츠의 CL은요, S클래스 쿠페형 타입의 이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심장이 어마어마합니다. 5,500cc고 후륜구동 타입입니다. 544마력에 81.4토크. 정말 어마어마한 심장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당시에 신차로 출고했던 판매 금액은 정확히 2억입니다. 이때 당시에 2억을 주고 이 벤츠 CL 쿠페형 타입을 구매하실 수 있는 정도라고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2억을 주고 뭐 S클래스 뭐 일반 세단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판매가 됐지만, 또 쿠페형 타입의 스포츠 AMG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판매가 많이 되지도 않았고, 중고차로 보게 돼도 매물대가 거의 희귀 매물이라는 정도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색상입니다. 외관 색상은 검정색이죠. 검정색이고, 지금 벤츠의 전면부 CL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고, 전면부 범퍼에는 굉장히 큰 삼각별의 벤츠 로고마크와 하단부에는 크롬이 들어간 디테일을 살린 범퍼 모습,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지금 나오는 벤츠와 크게 다를 거 없는 디자인을 갖춘 전면부 모습입니다. 8기통의 5,500cc 이 굉장한 AMG 소음과 힘을 자랑하기 때문에 정말 잘 달립니다. 뭔가 지금 연식은 조금 있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키로수가 또 굉장히 짧기 때문에, 위탁으로 고객님께서 저와 가격 상담을 한 후에 지금 5,700만 원에 준비해서 판매를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 혹시라도 뭐 내가 위탁 판매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트레드 굉장히 좋습니다. 신품급 정도의 타이어를 유지 중에 있고, 투도어예요. 투도어서 지금 도어가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적용된 모습이고요. 이 문 짝의 무게가 도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무겁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면부 모습은 사실 지금 나오는 벤츠와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후면부는 좀 다릅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 CL63 2억, 와, 이 쿠페형 타입을 이때 당시 2억을 주고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 좀 대단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왼쪽에는 CL63이라는 레터링이 있고, 오른쪽에는 AMG 벤츠의 고성능 레터링이 올라간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이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고, 4개의
양 4개의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AMG 전용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이 차를 타고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하셨어요. 예, 거의 이름만 대면 누구나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아는 정도의 예,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사실 굉장히 양호합니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광도 잘 살아있는 모습이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조금 쿠페형 타입의 고성능 차, 그런데 지금 사실 S클래스 신형 쿠페 같은 경우에는 가격 형성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요 CL 매물 중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 중에서는 가장 컨디션이 좋은 차종이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량의 실내입니다. 자, 일단 실내에 탔을 때 정확히 느낌은 어떠냐면 이 시트가 말도 안 되게 스포츠 타입으로 시트로 이 허리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시트 포지셔닝인 것 같습니다. AMG 전용 시트겠죠. 상단부에 보게 되면 일단 차량에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현재 실내 상태, 뭐 가죽 상태 말씀드릴 거 없이 연식이 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지금 전동 시트가 왼쪽 도어 쪽에 위치해 있고, 열선과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는 1단, 2단,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는요, 이 나이트 비전 카메라가 전면부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찍었던 S600에만 적용이 되었던 요 옵션 모델이거든요. 모델 옵션도 적용이 되어 있고, 하단부에 보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요쪽 안쪽에 구비되어 있고, 당연히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게 되면 이 IWC 아날로그 시계가 박혀져 있습니다. 벤츠에서 취급하는 가장 고급차 쿠페형 타입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 벤츠 IWC 모델 적용이 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에어컨과 공조기 버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게 되시면 CD 플레이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컵홀더와 2열의 햇빛 가리개 적용이 되어 있고, 헤드레스트도 전자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여기 구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요, 이 차는요 달려봐야 됩니다. AMG 고성능 굉장히 어마어마한 마력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종 갖고 달리실 분, 5천만원 중반대의 이 AMG CL을 또 만날 수 있는 이런 희귀한 매물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한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포지셔닝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허리를 딱 감싸주고 잡아주는 이 시트가 굉장히 뭐 에이스 침대에 앉은 것 마냥 굉장히 편안한 차종입니다. CL 탐나는데요. 네, 오늘 벤츠의 CL63 AMG 차량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 5,700만 원을 판매해 보도록 하고요. 차량 할부 및 대차 거래도 환영합니다. 이 점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썸타다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